네, 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유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염증성 장기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주로 소아의 염증성 장기질환이란 염증과 혹은 이 염증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반복되는 그런 만성질환을 소아의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원인은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환경적인 인자가 있을 것이고 유전적으로 타고난 인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식생활의 영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원인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합이 이루어져서 이게 뭔가 나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증상으로는 물론 설사랑 그다음에 복통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두 가지 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혈변이라든가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항문 쪽에 무슨 병변이 나타난다든지 뭐 특히 이제 치질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이 2차 성장이 발현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잘 크지 않는다든지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미열이 계속 난다든지 입안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혹은 뭐 관절이 여기저기 아픈다든지 하는 증상들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치료는 내과적인 치료, 흔히 약물 치료와 외과적인 치료, 수술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좋은 약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현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 수술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약물은 크게 먹는 약, 주사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먹는 약도 뭐 예를 들자면 유지하는 치료하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심했을 때 유도요법을 하는 약도 있겠습니다. 주사약으로는 요새 이제 생물학적 제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치료 효과도 좋고 예후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소아에서는 단지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기 애들이 어찌 보면 부끄러워해서 이 증상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가는 문제나 특히 여학생은 더 그럴 것이고요.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이 소아청소년은 한 거의 30에서 거의 많게는 50% 가까이가 학문 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숨기고 있다가 점점 질환이 악화된 다음에 뒤늦게 발견이 되면 이게 장에서 흡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 지연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키가 제대로 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치료를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